바로 드셔도 되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짠. 여기는 제주도 속골. 우와, 야자수가. 이야. 1년 내내 샘물이 솟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이 하천이 바다까지 이어지는 제주도 천혜의 장소지요. 또한 여름 두 달간 음식점이 운영되는 곳입니다. 이야, 이야, 수인다. 매년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청년회에서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 메뉴는 냄비 토종닭. 저희도 이걸 시켰고요. 카드도 가능합니다. 이야, 파도와. 속골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수려한 경관. 그리고 계곡물에 발을 담근과 동시에 바다도 구경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가 제일 앞이네. 여기 앉자, 여기. 이야.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 시원해. 머리가 쭈뼛쭈뼛 설 정도로 물이 차가웠습니다. 계곡물인가 봐요.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하지요? 평상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훤히 보이는 깨끗한 계곡물. 또한 수심이 낮아 아이들도 놀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원한 얼음 물소리 좀 감상하시죠. 얼음이다, 얼음. 와, 더우 시원해. 시원하지? 종아리까지는 와야 시원하지. 늦게 가면 자리가 없으니 빨리 서둘러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 멋진 바다. 해수욕장도 좋지만 완전 제주도에서 숨은 곳이니 한번 들려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야. 어휴,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 저는 바로 똑같은 데서. 맨날 여기 계시니까. 어릴 때도 이 동네 살았어요. 아, 그래요? 저기 법항에. 어. 여기 싫어요, 그러면? 네? 아무리 좋은 경관도 20년 이상을 봤으면 지겨울 만도 하죠. 암튼간 저희는 자, 즐기기로. 자, 합시다. 하나, 둘, 꽝! 놉시다, 놉시다, 놉시다. 오늘따라 맥주가 더 시원해 보입니다. 자, 저기 보고. 가운데. 아, 쭉쭉 들어갑니다. 아, 이야, 이런 분에서 이거 돌멩이를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요즘 같은 폭염 속에 딱 좋은 곳이네요. 계곡물에 발 담그고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니 가슴이 뻥 뚫립니다. 정말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와.
그리고 토종 딱 나왔습니다. 바로 드셔도 되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타조만한 닭다리. 오, 엄청 크네요. 오늘 몸보신 지대로 하겠습니다. 냄비 토종 딱. 그 어디서도 맛보기 힘든 제주도 속골에 냄비 토종 딱. 1년 중 딱 두 달만 맛볼 수 있는 냄비 토종 딱. 조금만 더 토종 딱의 아름다운 자태를 살펴볼까요? 시원한 배추와 감자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한 몫을 하는군요. 김이 모락모락. 제주도에 숨어있는 무릉도원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제 연설 그만하고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랐네. 가위로 이렇게. 우와. 닭다리. 그냥 다 뜯어. 역시 백숙의 갑은 다리죠. 이야, 토종 딱 엄청 크네. 응. 응? 이거는 더 큰데? 보기만 해도 엄청 쫀득해 보입니다. 일단 다리 하나씩 챙겨 놓고요. 너무 커서. 크다 이거. 안돼. 너무 커. 오늘 몸보신 지대로 하셔. 다 드셔. 몸통은 좀 잘라서 조금 더 익히기로 했습니다. 잘라봐. 확 자르고. 푹 삶았기 때문에 가위를 대기만 해도 슥슥슥 잘 잘리네요. 뽀글뽀글 보글보글 벌써 침이 한 바퀴였어. 먼저 국물. 식도와 위장에 신호를 보냈고요. 닭다리를 뜯기 전 알코올 주스로 입을 헹궈주었습니다. 역시 한라산. 건배. 이제 진짜 먹어보겠습니다. 닭다리. 건배. 짠. 소금 한번 찍어서.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군요. 엄청 찰지고 쫀득했습니다. 우와, 엄청 크네. 역시 닭백숙 토종닭은 이렇게 뜯어줘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와우, 쫀득쫀득하네 진짜. 느껴지시나요? 야우. 감자. 유후. 포실포실 감자. 소금 살살살 뿌려서. 한 번 더 아웅. 그냥 방 안에서 먹는 것보다는 3.8배는 더 맛있었습니다. 아, 맞아.
이번엔 날개. 바다 보면 날개. 다리 다음엔 당연히 날개겠죠. 오. 역시나 쫀득쫀득하면서 연한 날개. 발굴 성공. 쪽 빠르네. 뿅. 와, 사리. 안으로 담배네. 마무리는 라면 사리. 아무리 배불러도 요건 꼭 먹어야지요. 만능 비법 가루 라면 스프. 야무지게 넣고 흔들어주면 끝. 이야, 맛있다. 이야. 과연 국물 맛은? 오, 간이 딱 맞네. 계란을 썼다. 잠시 잊고 있었던 삶은 계란도 넣었습니다. 바다 보며 닭백숙 라면. 국물쟁이인 저는 국자로 한 스푼 크게. 어느새 라면 다 익었습니다. 이게 맛이 없다면 그게 참 이상한 거겠죠? 호로로. 야. 역시 우리 위장은 맘먹기 달렸나 봅니다. 술배 따로, 고기배 따로, 라면배 따로. 쑥쑥 잘 들어가네요. 여기에 열무김치도 하나 얹었습니다. 열무김치. 열. 호로록. 가슴살도 함께. 호로록.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주도 속골 계절 음식점. 계곡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닭백숙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좋은 사람도 앞에 있는 이곳. 신이 내린 천연 수영장 속골. 제주 피서지 명당으로 추천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